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름이네. 오늘도 인사드려요.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오늘은 여기 위칸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의자 놓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저거, 빨간 의자 있죠? 그거 딛고 지금 올라와서 얘들, 목마른 아이들 골라서 물 주고 또못 봤던 애들 이렇게 또 카메라에 담아다 보고 그러네요. 햇빛이 쨍하진 않아도 그냥 포근한 느낌이라, 오늘, 위칸에 물못준 아이들, 물 주니까 또, 예쁜 아이들은, 예쁘고, 또물 빠진 아이들은 또 물이 빠지고 그랬네요. 그 중에서도 저의 사랑의 눈길을 많이 받는 마리아 금입니다. 애기라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지난 여름에 와서 무난히 잘 커지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이빠는 콜로라타예요. 색감이 참 은은하고 예쁩니다. 여름에 달달 달궈진 아이라 색감이 그리 시 빠지지는 않는데요. 은은한 색감, 요런 색감이 또 저는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품이라도 자주 못 보여드리네라, 의자에 올라선 김에 이 품이라, 그리고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에요. 묵둥이라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작은 분으로 이렇게 옮겨줬는데요. 색감이 예쁩니다. 퍼플한 그런 느낌일 때도 이쁘지만 이런 은은한 느낌일 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제가 블루 드래곤 제가 또 이쁘다 했더니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또잘 키워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자리 잘 잡고 이거 보세요. 손톱끝이 얼마나 예쁜지 이 층층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. 요 아이 정말 제가 욕심 이게 다육이나 이런 것에 뭐 특별히 뭐 욕심 내보지 않고 키우고 있는데요. 요런 아이는 키워볼 만합니다. 혹시나 다육이 입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묵을수록 더 예뻐지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. 지금 햇살이 또 저쪽으로 넘어가네요. 지금 어린 아이가 저한테 왔지만, 다 사랑둥이로 온 아이들이라 제가 더 정성을, 마음을 담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제 자체가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느 것 하나 정성을 쏟지 않는 아이들이 없지만은 이 선물로 온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더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. 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.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저한테 온 아이인데요. 요 아이는 제가 일단은 분에다가 앉혀놨습니다. 제가 또 어느새 또 구루미네 힐링 가더니 1년이 가까워지고 오고 있네요. 그래서 또 중간중간 뭐 소소한 나눔도 했지만, 요런 아이들 하나씩 또 섞어서,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으니까 또 택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요 남부지방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, 저 서울 경기에는 택배 보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또, 여기 위칸에 있어서 못 보여준 아이, 체리창이라는 아이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호랑나비 다육언니, 이 아이 보세요.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요. 요 속립장 색감 좀 보세요. 아유, 한 손으로 할리 손이 덜덜덜. 그리고 이제 리톱스 나름대로 통통하니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. 창가에 추울 텐데도 이렇게 통통하게 귀염귀염하죠. 여기 또 이렇게 있는데요. 여름보다는 이런 리톱스들은 겨울을 더잘 지내는 것 같아요. 너무 통통하죠? 그리고 잘 보여드리지 못한 아이 원종 에본입니다. 제가 또이 아이를 각별히 이뻐하고 있는데요. 이 손톱 끝좀 보세요. 그리고 은은한 막 빨갛게 물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스타버스트라고 뭐 까라소리나 그런 아이들과 비슷하죠.
여기 끝에 제가 꺼지기 미리 했더니 이렇게 두 개, 세 개씩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. 까라솔처럼 노랗거나 그렇진 않는데 연두빛으로 지내고 있는 스타버스터고요. 그 옆에 가임낭이라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저거 여름 내내 창틀에서 지내고 나서 진짜 힘들게 이제 물도 잘못 챙겨주고 그랬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힘을 내고 이 자구 좀 보세요. 이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제가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러고 있어요. 이게 자구 진짜 자구 너무 많이 달았죠. 그 뒤에 또 자구 많이 달고 있는 아이 이 간도리스예요. 간도리스도 제가 잘못 보여드렸죠. 간도리스도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 만합니다. 이렇게 물이 들면 지금 더 진한 색으로 물이 들지만 이게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창 측에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요 옆에 요 성미인도 제가 셔츠로 하나 묵둥이라고 올린 적 있는데요. 저기 한 가지가 요 가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꼬여가면서 자라고 있는 저희 집 묵둥이 중에 묵둥이랍니다. 그리고 저희 얼큰이 멀로예요.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. 요 옆에는 시모야타 콜로라타라는 시모야마 콜로라타라는 완전히 쫄아진 한여름 바깥에서 완전히 쫄아진 아이죠. 그래서 그래도 그 미모를 잃지는 않고 쫄아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 지금 물방울이 맺혔는데요. 이런 물방울들은 막 저녁 날씨가 되면 저녁 기온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털어주는 게 좋겠죠. 이 아이는 라일락입니다. 이제 카메라 끄고 나서 이 아이들 물을 또 털어줘야 되겠죠. 물 먹이고 흘린 물 닦아주고 진짜 신경 다 써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집 1등 국민이 이 멘도사입니다. 지난 여름에 플라스틱 분해서 그대로 밖에서 여름 지낸 아이인데요.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우짤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분갈이 안 해주고 그냥 있습니다. 제법 12cm인가 3cm인가 되는 그 정도 분이거든요. 그냥 또 우짤할까봐 그냥 그대로 영양 없는 대로 그냥 살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매직잼 여름에 바깥에서 처음에 올 때부터 얘는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그래도 많이 건강해졌어요. 우짤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아이 매직잼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볼까요? 작년에 수영 잡는다고 딱풀 매달아 놨던 아이. 그래서 모가지가 하나 딱풀을 달아놓고 창문 열었다가 탁 닫다가 모가지 하나 댕강 부러져서 이렇게 수영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대견하다 이 정도면 예쁘다 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. 그러죠.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래도 예뻐요. 그리고 헬리안데요. 여름에 오히려 더 빨갛게 물들어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. 변함없는 저희 집 대표 창입니다. 요 제이드스타 금도 저희 집에 올때 구독자님께서 보내실 때 너무 꽁꽁 묶어가지고 상처 입었던 아이인데 이제 많이 회복되고 오늘 또 물을 흠뻑 줘가지고 아마 더 예뻐질 것입니다. 한 개, 두개 있는 아이들 이제 곧 나눔 한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미니벨 금을 한창 이쁠 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. 베란다 안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좀 쭉쭉 펴지고 있네요. 좀 아쉽습니다. 참 예뻤었는데 밖에서 노숙해야지 이뻐지는 아이가 미니벨 종류인 것 같아요. 러블리 로즈 합식이고요. 오늘은 러블리 로즈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몇 칸? 6칸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
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